아이들을 앞을 보게 할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제가 리스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해서 자잘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옆에도 벽걸이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은 얘는 지금 벽을 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뒤에 걸쳐서 걸어도 되고 여기 와이어를 이용해서 벽에 벽걸이를 만들어도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못에다 걸 수 있게 그닥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만일 너무 이게 뒷모습이 보여서 안 예쁘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잘라서 다시 꽂으시면 되겠어요. 얘도 납작하게 꽂지 말고 방향성을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요 리스링이 뭐 사이즈가 그렇게 뭐 많이 크지는 않은데 크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또 커져도 우리가 황금 비율에서 너무 어긋나도 예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크를 먼저 제가 기본 베이스로 한번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처음에 꽂은 게 조금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잘라서 그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는 꼭 입을 양면을 다 쓰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꽂으셔도 상관없죠. 이쪽에 굉장히 이 빛깔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지금 제가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좀 입체적으로도 하시고 자, 하셔서 또 여기서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렇죠? 옷이 뭉툭하면 안 잘리니까 뭉툭하게 잘린 부분은 선생님들이 커트를 하신 다음에 자르시면 돼요. 아주 예쁜 지금 겨울철에 여러분이 링을 만들기 아주 편안한 예쁜 이런 잎사귀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너무 벽에서 많이 튀어나온 불안해 보이니까 이 정도의 볼륨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네신스를 자르는데 너무 시간에 힘드니까 선생님들 꼭 하나하나 안 꽂아도 되고 뭉태기로 자르셔서 얘도 역시 한 방향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을 시네신스를 빈 곳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돈다 그랬죠? 이 안쪽은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마치 눈이 오듯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죠? 풍성하게 말라서도 쓰실 수 있을 지역에 풍성하게 꽂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시네신스만 들어가도 그린하고 굉장히 멋진 작품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안쪽으로 너무 짧지 않, 길지 않게 그렇죠? 길면은 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역시 걔네들도 사선으로 잘라주면서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벽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옆에도 선생님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옆에도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또 여기서도 잘라서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꽂아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좀 가까이서 위에서 촬영해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낙산홍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낙산홍 역시 네. 살짝 네. 이제 굉장히 볼륨감을 많이 줘서 네. 낙산홍을 좀 길게 꽂으셔도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리스가 꼼꼼한데요. 그림자 선생님 그림자가 져서 꼼꼼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쵸? 푹 꽂으세요. 왜? 열매가 있어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푹 꽂으셔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벌써 크리스마스 리스가 다 완성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엄청 무겁네요. 이렇게 해서 네. 푹 그쵸? 푹 꽂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무게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 좀 깊숙하게 꽂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깊게 그쵸? 얘를 살짝 방향성을 틀어줘서 위에 살짝 얹혀지게 그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좀 축 주저앉는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거기 바로 옆에다가 얘를 세워서 꽂으면 주저앉은 거를 좀 가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문제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컬러도 엄청 잘 어울려요. 이렇게 약간 마사징을 하셔서 방향성도 역시 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게 자, 우리가 사실 이게 쓰고 싶은 소재를 사도 곡선만 쓰고 싶은데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려지니까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예, 좀 마사지를 해서 예,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살아있게끔 그쵸? 이렇게 네. 방향성이 네.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게끔 꽂아주세요. 요거는 네. 약간 시들어 보이는 게 매력이죠. 하늘하늘하니 네. 너무 직선으로 보여서 다시 마사지를 해서 옆으로 꽂아야겠죠. 네. 이 방향으로 꽂아야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있네요. 네. 옆에도 네, 해서 골고루 지금 열매가 달려있어요. 여기 위에 착 얹혀지게 저 자그만 자잘한 네, 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꺼내놓고 하는데 예, 나문제를 내세우기 옆에도 꽂으시고 다 꽂아주세요. 예,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과 물론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우드픽을 사용하여서 아래 푹 꽂으셔서 그렇죠? 우드픽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온 부피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사과를 예쁘게 예, 조금 이 우드픽이 길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미니 사과 알프스 미니 애플을 꽂아주면 아주 분위기가 나겠죠? 옆에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렇죠? 사과 큰 사과에 비타민C의 몇 배라 그러죠? 굉장히 훨씬 더 큰 사과보다 이게 영양분이 많다고 네. 예쁜 컬러를 골라서 이렇게 사과를 네, 넣어주세요. 네. 자.
드셔도 하시면서 드셔도 되지만 리스한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니 사과를 이렇게 꽂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본을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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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